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좀 은근 좀 피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피하고 있죠. 안 피해요. 네, 블레스 탱킹. 근데 아직 나르가 분노가 없어요. 이니시에이팅을 할 때. 그냥 우주의 방이 들어가면서. 들어갔죠. 네, 대박. 아프리카 인도 샷트를 왜 열었어요? 온더레까지 더블킬 또 줬어요. 나르는 활약도 못했어요. 네, 지금 분노했는데. 와, 타이밍 너무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 불쾌 주스만 올라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네. 네. 아프리카. 네. 아, 이거 터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완벽한 첫 연계. 그냥 터졌습니다. 그렇죠. 정글 없고. 정글 없고 또 작아졌고 툭툭 찔러보고는 있는데. 네. 쉔이 너무 단단하게 버텨주고. 이걸 레벨 없다고 괜히 꼬리 물리면. 네.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싸우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치가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네. 일단 황제 진영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일단은 공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도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조건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벌써 써졌습니다. 네. 나르지 분노도 좀 없는 현재 상황이고. 이렇게 바텀. 되면 네, 바텀 웨이브 들어가면서 이거 어떻게든 최대한 네? 비비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콤비네이션! 폭풍! 콤비네이션이 거꾸로 나왔어요! 상윤! 그냥 놓고요. 혼돈의 폭풍 다 쓸고 가고 황원한 강타가 찍어 누르고요. 또 억제기까지 상황 나왔습니다. 타릭 무적 뜨고 들어가면서 황홀한 강타에 이건 게임 끝낼 수 있죠? 네. 끝났죠.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3세트 긴 경기를 볼 수 있을 법했던 그런 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합 이 두 팀에게 걸렸을 때는 그런 조합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로 막가잖아요. 익수 물었고 분노해도 끝났죠. 아래쪽에 넥서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넥서스 점사하면서 게임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투에 상관없이 넥서스가 넥서스. 결국은 이렇게 파괴됩니다. 경기를 끝냅니다. 났습니다.